코롱생명과학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롱생명과학이 현재 이제 관리종목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실적을 14일날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실적상에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작년에 반기는 이제 적정. 이 뜻이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적정은 뭐냐면 적정하다, 적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있어요. 한정은 뭐냐면 그래 재무제표가 잘못된 어떻게 볼까요? 적정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 너희가 실적이 개판이든 아니면 소판이든 개판 5분 전이든 일단은 서류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잘 맞췄다.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 적정이에요. 근데 이제 한정 의견은 뭐냐면 거기 안에서 몇 가지 숫자는 틀렸으나 몇 가지 숫자는 틀렸고 몇 가지는 계산 오류가 있었지만 이것이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할 때, 그때는 이제 한정 의견을 줍니다. 자, 말 그대로 한정이라는 것은 몇 가지는 틀렸지만, 그게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또 이제 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의견 거지로 있어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은 뭐예요? 그냥, 이제, 의견을 줄 만한 사유가 아니다. 그냥 이게 이걸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이러면 이제 의견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적정이라고 있는데요. 부적정은 적정하지 못하다겠죠. 아닐 부자겠죠. 그러면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그냥 숫자도 틀렸고 다 틀리다. 이럴 때 요런 의견들을 줍니다. 그래서 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코롱생명과 이미 주가가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정이라는 의견을 받은 것은 뭐 임보사 K 사태로 인해서 한정을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정에 대한 의견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의견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정을 받더라도 반기 실적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상표하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받는 것은 이제 결산 보고서 상에서 큰 영향을 줄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반기 실적이나 분기 실적에서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의견 거절이라는 뭐랄까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결국 반기 실적이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하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부분. 지금 오히려 지금 코롱생명과학에서 좀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임보사 K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한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서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집행에 대한 정지가 됐다. 정지가 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글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법원의 판결문이 보다 보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식약처에서 코롱생명과학에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너희 임보사 K 회수하고 그리고 폐기해라. 했어요. 코오롱생명과학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폐기하고 회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우리 의견도 좀 들어봐라. 법원이 들어보더면 그래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정지시켜라. 그렇게는 하지 마라. 폐기하고 지금은 회수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요건 뭐예요?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이 유리한 판결이죠. 또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요번에 요것도 했어요, 얘네들이. 아유, 참. 그냥 자기 잘못 인정하면 되지. 지금 소송 많이 겁니다.
얘네들이 또 인보사 K가 제조 판매를 하면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돌라. 한마디로 취소된 거를 다시 한번 복구를 해돌라 이 말이에요. 식약처에서 취소시켰다. 이게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건 아니잖아. 너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해서 기각시켜버렸어요. 볼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품목 허가가 취소된 거는 맞다. 취소는 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회수라든지 폐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쪽으로 빠져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뭐랄까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월봉을 잠깐 보시면 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를 한번 크게 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부러져 버리는 이런 차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패턴 뭐예요 이제 역삼각 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내려오고 그죠 하방이 이런 데서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퍽 퍼져버리죠. 이런 차트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젠도 요즘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삼각 수렴 형태를 띄면서 주가가 펑 퍼져버리죠. 자, 요 패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또 최근에 뭐가 있었나? 한미약품 요런 것들도 어때요? 지금 여기서 삼각 수렴 형태로 뛰면서 지금 주가가 요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자, 요렇게 꾸준히 하락을 해 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퍼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한미 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꺼지는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영진약품 그죠? 이렇게 또 뭐 필룩스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퍼지는 종목군들인데 지금 앞서 봤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미 퍼졌다. 그래 퍼졌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주가 자체는 뻗어버렸다. 그러니까 반등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미 세력이 이탈됐을 확률도 대단히 높고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한번 거래를 걸어줬고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거래를 한번 걸어주는데 힘이 없죠. 그만큼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뻗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요런 또 뭐 어떤 자리예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또 다시 한번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1,000원, 2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노리고 있다면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이런 종목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줄게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용도 안 써집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은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조금에 대한 반등 자체 각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터트리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작용도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팔지 마라. 혹시나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런 자리가 한 2만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이런 가격대까지는 반등 포인트 잡힐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정 의견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정은 큰 의미는 없다 라는 말씀 어차피 조금 틀린 거는 큰 뭐랄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의견 거절 부적정 이런 의견은 조심하자는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